안녕하세요. 김경 기타교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곡은 젊은 연인들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8년도 제2회 대학가요제의 동상수상곡이었죠. 서울대 트리오라고 하는 세 분이 클래식 기타를 각각 하나씩 들고 나와서 다른 반주 전혀 없이 오로지 기타로만 해서 이제 굉장히 지금까지도 통기타의 어떤 명곡이라고 할수 있는 곡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참 너무나 아름다운 곡이죠. 가사말 역시 굉장히 멋있고요. 또 시대를 아우르는 시간이 흘러도 그참 명곡은 영원히 살아남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곡을 이제 10마디를 독주로 할수 있게 편곡을 했고요. 곡 중간중간에 주임새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슬로우록의 반주 한마디에 12뷰트 이걸로 전부 다 가능해지는 그런 아주 좋은 곡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제가 혼자 즐기는 촉과 낭만의 동기타 5권에 실어 놓았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전주 열자와 함께 배우는 시간으로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10마디의 전주가 독주로 편곡이 되어 있고요. 제가 끊김없이 시연을 하고 난 다음에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처음에 베이스 진행으로 시작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우선 그 전에 음원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커버 영상을 찍었는데요. 커버 영상의 음과 지금 제가 기타로서 설명을 하는 이 부분은 음이 좀 다르죠. 그 커버 영상, 즉 서울대 트리오의 오리지널 음원을 들어보게 되면 정조율한 음보다 반음이 낮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많은 악보들, 대부분의 악보들 전부 C 메이저로 되어 있지만 원곡은 B 메이저입니다. 굉장히 좀 난해하죠, 기타를 치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반음을 낮추어서 조율을 좀 줄을 푸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연주를 하면 원래 음원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반음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조율한 원래의 음으로 하셔도 전혀 부담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커버 영상은 반음을 풀고 그대로 이제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강의는 이제 정조율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솔라시라고 하는 베이스를 퉁기고 난 다음에 C 코드가 나오겠죠. C에서 코드 그대로 진행합니다. 5, 3, 2, 1, 2, 3. 네, 그리고 이제 E마이너죠. 한마디 코드가 이제 두개 들어가게 되죠. 6번선 개방을 치면서 손을 하이 포지션으로 옮겨야 합니다. 3번선의 미를 찾아서 오게 되면 9플랫이 되죠. 그리고 나란히 9, 8, 7 이렇게 합당된 칸의 1, 2, 3번줄을 누르게 되면 E마이너 코드의 약식폼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E마이너는 6번선의 개방이 근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하기 좋은 그런 폼이 아닐 수 없겠죠. 그래서 6번선 개방을 하는 치는 시간에 그죠? 여유를 갖고 얼마든지 천천히 올라오셔도 이 부분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음원을 들어보시게 되면 알겠지만 굉장히 느립니다. 이 곡의 전체적인 빠르기가. 그래서 한마디에 A마이너인데요. 운지를 보시면 1번에 앞에 줄이 그어져 있죠. 가이드라인이.
그래서 C에서 한칸 밀고 오면 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면서 두 손가락은 떨어졌죠. 그리고 5번 선 개방, Am는 5번 선 개방현이 근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약식폼을 누르기 좋은 코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 순서대로 이 1번 손가락 하나만 당겨서 5번 선과 동시에 퉁기면서 나머지 이제 Am의 구성이죠. 도, 미, 라를 하나씩 순서대로 눌러가면 되죠. 결코 여기서 뭐 서두르거나 급하게 운지를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천천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천천히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베이스 5번 선 개방현을 퉁기면서 2번 손가락, 3번 줄에 눌러져 있습니다. 이 손가락을 떼지 마시고요. 이 손가락을 그대로 줄타기로 해서 내려와서 3번 선에 라, 즉 A마이너의 가장 낮은 포지션이죠. 여기에서 퉁겨주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솔 하나만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F코드지만 다 누르지 않죠. 그냥 발에만 하나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베이스 음을 먼저 퉁기면 됩니다. 그냥 발에 한 채로. 그리고 이제 나머지 구성음은 라가 하나 나오죠. 이제 순서에 의해서 라를 그 다음번에 천천히 눌러주면 해결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도와 파는 발에 안에 다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파는 이제 눌러주시면 되죠. 파 눌러서 그대로 둔 채로 4, 3, 2, 1, 2. 그리고 맨 마지막 음, 즉 넷째 마디 제일 마지막 음은 파샵인데 가이드라인으로 밀고 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폼을 그대로 둔 채로 밀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다섯 번째 마디에 나와 있는 G 코드를 그대로 여기서 쓸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자, 밀고 파샵을 퉁겨주시고, 그리고 한칸더 당기면 3플랫에서 G 모양의 약식폼이 그대로, 고스란히 그대로 오게 되었죠. 그러면 4, 3, 2, 1, 2, 3. 그 음이 다 나오죠. 솔, 시, 레, 솔. 그렇죠? 그리고 6번 선 베이스 그대로 나오죠. 궁. 그리고 1, 2, 3번 선 이제 세 개를 동시에 착착하고 당겨서.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마디 제일 마지막에 또 솔라시 베이스가 있죠. 여기 솔은 이미 눌러져 있는 6번 줄 솔을 퉁기고. 그리고 개방현이가 떼주시고. 손을 옮기면 되겠죠. 다시 시. 이제 처음에 시도했던 것과 똑같은 C 코드에서 5, 3, 1, 2, 3이 한번더 나오죠. 그러나 이제 그 다음 마디 진행이 약간 다르죠. 이 안에서 그죠? 5, 3, 2, 1, 그리고 3, 1. 그리고 이제 톤 떼버립니다. E 마이너에서. 그리고 6번 줄과 1번 선 개방현. 왼손은 할 일이 없습니다만 옮깁니다. 이제 하이 포지션 쪽으로 그 다음을 위해서. 그래서 6번과 1번 줄을 퉁기면서 왼손은 슬슬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3번 선 개방도 하나 더칠수 있죠. 그리고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에 C 됐죠? 네, 그리고 또 C 한번더 퉁겨주시고 다시 개방현 2번, 3번 줄, 2번 줄. 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마디 A마이너지만 이 새끼손가락을 한칸 옆으로 당기면 도가 나오죠. 그렇게 해서 5번 선 개방과 동시에 이 도만 퉁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떼지 마시고요. 멜로디니까. 그 다음에 이 집게손가락으로 5플랫의 반발에. 반발에를 하면서 3번 선을 먼저 퉁기면 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떼면은 라는 자동으로 발에 안에 나오죠. 네, 그리고 또 계속 사용이 되죠. 5번 선또 개방현. 그리고 맨 마지막, 일곱 번째 마지막 음은 3번 선의 솔 개방이죠. 떼면서 3번 줄 퉁깁니다. 그러면서 왼손은 다시 낮은 포지션으로 옮길 수 있는 시간을 벌게도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는 F코드의 약식폼으로, 즉, 이제 반지 손가락으로 파 하나 눌러주시면서 나머지
약식폼을 완성해 나가며 이제 아르페지오를 칠 수 있겠죠. 이렇게. 네, 그리고는 이제 여기서 조금 이 전주 부분에서 가장 어찌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4, 3, 1, 2, 3, 파라도, 파도라. 그리고는 높은 음의 라인데요. 새끼손가락이죠. 물론 새끼손가락이 지금 이 F코드의 약식폼에서 놀고 있습니다. 쉬고 있으니까. 아, 이 다음에 내가 새끼손가락으로 라인을 눌러야지. 라는 미리 이제 정신적인 준비를 해야 되겠죠. 4, 3, 2, 1, 2, 3. 재빨리 손을 떼면서 새끼손가락으로 라. 하나만 누르면 되겠죠. 그리고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집게손가락으로 파. 그리고 3번 줄에 도. 하나씩 구성음을 눌러가면 되겠죠. 순서대로. 그리고 다시 라를 또 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4분음표죠. 세 디다음표 중에서의 4분음표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죠. 그리고 이제 당겨서 라샵. 자, 이때. 이 파와 도를 눌렀던 이 두 손가락도 떼지 않고 그대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아홉 번째 마디에 나와 있는 이 G7에서 그대로 사용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라만 하나 누르고 다시 라샵으로 가서 또 가게 되면 또 눌러줘야 합니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떼지 않고 그대로 가이드라인으로 쓰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 될 수 있겠죠. 천천히 보여드리죠. 와서 4번 줄의 소리 이미 짚어져 있는 셈이죠. 가이드에 의해서. 그리고 1번 선의 멜로디 C를 퉁깁니다. 그 다음에 레도 눌러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누르면 되죠. 2번 선 6플랫에 파. 그리고 그 다음에 빠른 아르페지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C였습니다. 그죠? 하나. 또 와서 솔라시. 자, 이제는 뭐 거의 다 고비가 넘어갔죠. C코드 53213. 자, F코드 약식 43213. 다시 C. 자, 마지막이죠. G7에서 6, 3. 그리고 1번, 2번 동시에 짱. 그리고 솔라시 베이스. 네, 그리고 이제 노래가 나오죠. 다정한 연인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 전체 10마디를 다시 한번 제가 조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이 시간을 마감하겠습니다.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전주곡 같이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노래 전체 그리고 엔딩까지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